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큐레이터 박성원입니다. 사돈의 나라로 불리는 베트남. 베트남으로 돌아간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갔습니다. 누굴까요? 더큰 코리아에서 만나보시죠. 1차 산업인 농업이 4차 산업혁명과 만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박람회인 필데이즈를 보면 이런 현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 업체들의 기술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준섭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남반구 최대 농업 박람회인 뉴질랜드 필데이즈 농업 전시회. 트랙터 경주가 한창입니다. 한쪽에서는 울타리 치기 시합이 열리고 있습니다. 천여 개 업체들이 참가한 필데이즈는 첨단 기술의 경연장이기도 합니다. 단번에 통나무에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전동톱입니다. 이 제품은 벌통을 열지 않고 간편하게 꿀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And so they've basically taken the farming out of bees and made it a whole lot easier to have your own bees. 뉴질랜드는 농산물 수출이 나라 전체 수출의 절반을 넘습니다. 13만 명이 이번 전시회를 다녀간 데서 볼 수 있듯 새로운 농업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Field Days is the event that is set up to showcase what's new, what's innovative in business and particularly in the agri sector. So 이번 행사에는 47개국 업체가 참가했는데요. 한국 업체 7곳도 참가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휴대용 측정기는 과일을 대기만 하면 당도와 수확 시기를 알려줍니다. Well, I think you'd save a lot of time and it'd be a lot more efficient because up until now, for example, in the vineyard, he said they have to squish the grapes to test them. But with this, you can test it without destroying any of the crop. 국내 시장 같은 경우 현재 많이 쓰고 있고 해외 시장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지가 좁아 효율적인 농업 기술이 발달한 한국. 농업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 농업 기술의 수출 전망은 어둡지 않습니다. 새로운 R&D 프로젝트를 한다면 충분히 한국 제품이, 한국 기술이 해외에서도, 특히 뉴질랜드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많이 좀 배웠으면 싶습니다. 영화와 국악을 접목한 판타지, 꼭두 이야기가 북미 대륙을 찾았습니다. 한국 전통이 듬뿍 담긴 이야기에 현지 관객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토론토 공연 현장을 정영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꽃신이요. 여기로 떨어졌는데 조가 잡았는데 떨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오시면 됐어요. 동민아, 가자. 할머니의 꽃신을 찾다가 저승 세계로 떨어진 어린 남매. 저승에서 만난 할머니와 따스한 포옹을 합니다.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은 영화에 맞춰 전통음악을 선보입니다. 영화와 국악 연주를 함께 만날 수 있는 필름 콘서트 꽃두 이야기가 캐나다를 찾았습니다. It was good. The music was good. It was different, and it was nice to have live music with the video. I generally like percussion, so I enjoyed those parts. And I liked the timing with the video. That's hard to do. So. 꽃두 이야기는 영화 만취의 김태용 감독이 국립국악원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을 맞이하는 어린 남매를 통해 가족애를 표현했습니다. 조선시대 전통 장례인 상여 문화도 소개하는데요. 꽃두는 저승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를 뜻합니다. I think I understood the story, yeah, and also notion of death with Korean style, with also different acts and the four guides. It was very interesting.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고 영화의 배경음악을 현장에서 라이브로 연주하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 관객들도 상당히 좋아하셨고 예, 한국 문화를 잘 아시는 계기가 되셨습니다. 이 작품은 올해 초 베를린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돼 전 세계 관객과 만났습니다. 유럽 쪽에 이 영화를 통해서 한국의 그런 내세관, 생활 철학, 생활 양식, 그런 전통 음악 이런 모습들을 더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국 고유 문화가 대중 예술과 만나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스위스 융프라우, 이 알프스 산맥에서도 한국 라면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한국 라면은 지난해 전 세계 4억 달러치가 수출됐는데요. 코트라 이두영 관장님, 스위스 사람들도 우리 라면을 찾고 있다고요? 네, 지금 스위스 식품 산업의 트렌드는 간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총 370만 가구 중 1인 가구가 35%, 2인 가구는 33%에 이릅니다. 10가구 중 7가구가 1, 2인 가구입니다. 소가구 증가와 바쁜 일상생활로 즉석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스턴트 면면은 가격이 저렴한 데다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연류 중에서도 주로 파스타를 먹는데요. 한국 라면에 대한 수요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스위스는 주로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 파스타용 면을 수입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태국과 베트남으로부터 쌀국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면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0만 달러 규모로 한 해 전에 비해 20% 상승했습니다. 미그로와 콕 같은 대형 유통망에서도 한국 라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 내 아시아 식품점에서도 2017년부터 인근 유럽국이 아닌 한국에서 직접 라면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시장에 진출하려는 식품 업체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네, 우선 미그로와 콕 같은 대형 유통망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형 유통망 입점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우선적으로 이런 대형마트에 식품을 공급하는 벤더나 스위스 현지 아시아 식품점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인터넷 쇼핑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시아마트 홈페이지나 한인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식품법과 관세에 관한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진출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남부 껀터시 30분을 더 달려 나룻배를 타고 들어가면 작은 마을이 나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1살 민서가 사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민서입니다. 전 11살이고요. 축구를 좋아합니다. 울산에서 태어난 민서는 6년 전 엄마와 둘이 베트남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외가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지내는데요. 오늘따라 민서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khi mà em nhận được cái thông tin đó là sẽ được gặp ngài Bác Hàng Sơ
Thì em có về em kể với bé, bé nói là thật hả? Nói chung là cái cảm giác mà nó bị bất ngờ. Hỏi thật hả? Được gặp thật hả? Hồi đó giờ chỉ thấy ông trên TV thôi, chưa có bao giờ được gặp. Nếu như mà được gặp ổng thì bé sẽ bắt tay ổng, ôm ổng hoặc là có thể giới thiệu với ổng. Rồi từ từ cái bữa mà em nói á, thì bé có lên trên máy tính nè, bé gõ về những cái sở thích của ngài Park Hang-seo. Với lại ở Việt Nam á, ngài Park Hang-seo sẽ thích cái món ăn gì chẳng hạn bé. 베트남의 영웅, 축구대표팀 박항서 감독. 골키퍼를 꿈꾸는 민서에게는 그 누구보다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민서와 같은 한국 베트남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껌터에 온다는데요. Con cảm thấy rất vui và con muốn ông Park Hang-seo ở ngoài đời thật thật để bắt tay. 국내 결혼 이주 여성 4명 중 1명은 베트남 출신입니다. 그러나 5명 중 1명은 남편과 헤어져 베트남으로 돌아가는데요. 엄마와 함께 베트남에 온 아이들의 80%는 한국 국적입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의료와 복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껀터에는 한배 함께 돌봄 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조용했던 센터가 동네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박항서 là quán điện viên đi của Việt Nam, là tiếng Việt Nam. 아 만나면 아 사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사진 같이 찍고 싶어요. 동영상도 만들면서 그림도 그리고 아이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했어요. 예. 몸집도 작고 제대로 축구를 배운 적도 없는 민서. 하지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열정만큼은 베트남의 햇볕보다 더 뜨겁습니다. Con thường đá là đá bóng, đá bay ra ngoài nên giờ học con lượm không có được. Mẹ mua hết mấy chục trái bóng. Con đi học mỗi buổi trưa. Con rủ các bạn đi chơi đá bóng. 소나기를 뚫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박항서 감독. 쏟아지는 사인 요청이 인기를 실감케 하는데요. 2002년 월드컵 신화에 이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감독에 올랐지만 석 달 만에 경질. 베트남에 오기 전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박항서 감독. 인생의 굴곡을 극복한 작은 거인답게 선수를 살뜰히 보듬는 파파 리더십에 걸맞게 센터의 아이들을 애정으로 바라봅니다. 지난 2년간 베트남 축구대표팀에 많은 관심이 생긴 것처럼 이번 행사를 통해 한배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도 베트남 국민들의 관심이 깊어져 어린 아이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잘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여기에서 뭐 유능한 축구 선수가 뭐 논다면 저도 큰 기쁨이죠. 그렇지만 뭐 저는 그보다는 축구 선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소외되어 있는 우리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 한국 베트남이 정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라건 베트남 국민으로 자라건 잘 자라서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에 그걸 이끌 수 있는 중심적인 인물로 자라나주길 바랍니다. 짧지만 소중한 만남. 한국과 베트남, 아이 어른할 것 없이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기억이 됐습니다. theo con định là con sẽ tập luyện để trở thành cầu thủ để cống hiến cho đất nước Việt Nam.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까 저희도 스스로 이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항서 감독님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용민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저는 이곳 모스크바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5년 전 그 새벽 다른 건 몰라도 항상 건강하라는 말씀 듣고 집을 나와 비행기를 탔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제가 모스크바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흔쾌히 허락해 주신 아버지, 그리고 항상 저를 믿어주시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멀리 있어서 함께 하지는 못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유학생활을 자양분 삼아 더욱 성장하여 다시 만나는 그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뵙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적고 있으니 더 그리워지네요. 여기는 오후인데 한국은 저녁 시간이겠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